이 자소서 쓰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나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네가 커리어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것만 조금씩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한 10년에 한번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소비 거처럼 1년 차가 쓰는 내용과 10년 차가 쓰는 내용이 좀 수준이 달라야 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10년 차에 좀 맞는 자소서를 쓰려면 10년 동안 계속 써봤어야 돼. 계속 꾸준히 대화도 해봤어야 하고. 뭐한 1년에 한번 정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변화된 거나, 내 생각이 달라진 거나, 뭐 가치관이 달라졌거나, 그 1년 동안 내가 했던 커리어에 뭐한줄 넣을 게 하나 생겼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여기 하나씩 들어가면 되지. 그럼 너와 뭐가 다른 것 같아?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경험은 당연히 다른데. 구조, 내지는 뭐, 풀어가는 방식, 쓰는 내용.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봐봐. 이게 질문이고, 이게 답변이잖아. 예를 들면, 포부, 아니, 포부가 아니고, 동기. 지원 동기 같은 거. 너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자, 지원 동기가 뭐냐?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이잖아.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넌 썼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여자라고 치면, 네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왜 좋아? 라고 묻는데, 네가 여자니까. 난 여자를 좋아하니까 너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 뜻이야. 그럼 어떤 여자가 좋아하니?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그 많은 회사 중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걸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니네 회사에 이거랑 이거랑 잘 맞아서 난 굳이 니네 회사 가려고 해. 내가 여자를 좋아해. 하는데 난 이런 성향을 좋아해. 왜? 내가 이런 성향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난 이런 여자를 좋아해.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여자 중에 네가 최고의 이상형이야. 그래서 난 너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거잖아. 난 그래서 네가 너무 좋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 그럼 만나볼까? 이게 인턴십이야. 수습 3개월 뭐 이거. 네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고 얘가 어떤 사람일까 유추되는 게 있잖아. 이걸 읽으면 여기서 느껴지는 이 글쓴이의 생각. 그러니까 그거하고 문제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좀? 좀 어떤 부분이요? 얘기해줘 봐. 네, 저도 궁금해서. 여성스럽고 세심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네가? 전혀 아닌데? 어디 그래요? 부분에서 그런지. 처음에 낯서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 때문에 네가 약간 그런 행동을 하거든. 소심한 행동을 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으나 진짜 네 모습은 그게 아니지. 이걸 읽는 사람은 그런 생초짜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삭제하면. 또. 여기 학교 생활에서는 뭐 활발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들지 않거든요. 아, 학교 다닐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활발 정도가 그럼. 성도박까지 자처를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 그런 활발이 아닌가. 어떻게 그걸. 근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있을 팀러브 한 것도 나오는데. 아이, 야, 아니 이제 그게 생활기록부 이런 거는 진짜 한기원이나 되니까 거긴 고졸이 뽑는 거니까 그런 걸 보는 거고. 네. 그 이상에 네가 취업을 하는 곳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걸왜 보니? 직접 만나보면 대본 답 나오는데 처음 이제 보통 기업들은 이거 안 읽어도 돼. 일단은 서류만 가지고 서류 전형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쭉 보고 그런가요? 네. 뽑아서 이제 면접관을 주면 면접관을 일단 앉혀놓고 딱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읽어.
굳이 그 많은 걸 이걸 언제 읽고 앉았어요, 이거를. 안 읽어. 딱 보고, 탁 쳐내고, 어, 마음에 드네. 쟤 뭐야? 그러고 이제 읽는 거지. 그 쭉 읽어보고, 이거랑 실제 모습이랑 같으면 합격, 아니면 땡.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지. 그 질문들, 면접장에서 하게 되는 질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뽑아놓은 게 이거거든. 누구한테건 물어볼 거야. 나는 이 질문은 무조건 할 거야.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줄게. 미리 글로 써내. 그런데 여기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면 면접장에서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일단 하는 게 좋고, 거기에 지금 현재 내 모습, 나의 수준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면 더 좋고. 근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1차적으로 문제야. 보통 대부분은 내가 너 아직 안 읽어봤지만 동문서답일 확률이 높아. 다 그랬으니까 첫 자소서에 뭐 100%지.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 파악, 아까 너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원 동기 내가 물어봤잖아. 네. 근데 지금 아까 너의 경험만 썼다며. 그럼 그거 자체가 동문서답이지.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써라 그랬더니, 제가 군대에서 이걸 해봐서요. 너네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쓴 거 아니야? 현장 업무가 네가 경험했던 거랑 얼마나 가까울까. 여기 있는 애들,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갔던 애들 100%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100%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날 다시 찾아와. 사표 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다행인 건 사표 내기 전에 날 찾아와서 다행인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그만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왜일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돼. 그러면 굳이 왜 자동차를 정비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니야.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증명할 게 없어. 딱 증명할 거는 군대에서 자동차 관련 네. 경험을 그냥 스치듯 본 거. 네. 그거 가지고 직업으로 갔겠다고? 너 실무 조금 시켜보다가 어? 네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그럼 그만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100% 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냐고. 이걸로 증명해야 돼. 좀 해봐. 여기에 그런 내용 없지? 예. 단순했지만 까다로웠다. 그거랑 네가 이 회사 들어가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의 경험을 쓴 거죠. 군대 안에서. 아니지, 아니지. 그 경험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 너의 생각에 네. 혹은 너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뭐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분야로 가려고 했다. 그 중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굳이 니네 회사로 가려는 이유는 이거다. 이게 순서라고. 그런 일을 하고 싶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내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작업을 해봤는데 네. 재밌었다. 네. 그리고 이런 뭐 그냥 간단하게 재밌었다가 아니라 너만의 표현이 좀 있어야 돼. 재밌었다. 뜩!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땠다. 조금 더 너만의 표현.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어 재밌어. 아 영혼 없잖아. 그렇지. 아, 어느 장면에서 말이야. 이거 했는데 그 반전이 어 뭐 먹어봐 맛있어 이거 아니야 이거 그지? 네, 그렇죠. 맛 표현하듯이 어? 내 경험도 나만의 표현 방식이 필요한 거야. 연구해야지 그지? 네,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성의 없이 보여. 이것도 재밌고 다 재밌고 재밌다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 BMW가 벤츠가 있어. 두 개 다 합격을 했어. 어디가? 너 어디 갈 거야? 저는 BMW. 왜? 약간 BMW는 외관으로 치자면 좀 남성미가 있지 않나. 이게 어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남성미가 있나? 그게 좀 공부가 좀 필요해. 그럼 네. BMW와 벤츠를 대놓고 분석을 해보고 네. 공부를 조금만 해봐야지. 알아봐야지. 이 회사의 정책성, 내부 분위기, 여기에 어떻게 다른지, 이쪽에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매장, 뭐 기술적 수준. 이거 BMW랑 벤츠는 비교 참 비교하기 어려워. 같은 독일 회사지만 정책도 조금 많이 다르고 주로 타겟팅하는 소비자층도 달라. 그래서 네가 예를 들면 정비사로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 이제 고객으로 만나는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층도 달라. 그 왜 그러냐? 그 차의 특성, 그다음 마케팅,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 안에 딱 타보면 벤츠는 좀 고급스럽고 재미보다는 안락함 위주로 많이 가. 근데 BMW는 재미, 그다음에 드라이빙 위주로. 이제 벤츠는 편안함이라면 얘네는 이제 BMW는 좀 다이나믹한 맛. 이런 맛 위주로 가지. 그러니까 뭐 그 내부 디자인, 그다음에 자동차를 실제 몰아보면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사전부터 수선 버튼의 배치, 작동하는 감, 뭐 드라이빙할 때 스킬, 그다음에 앞뒤 그 차축의 무게 배분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 BMW는 딱 드라이브에 집중돼 있어. 재미있는 드라이브. 근데 벤츠는 편안함, 안전함, 중후함, 멋, 이쪽으로 가 있어. 전혀 두 개의 브랜드 색깔이 달라. 이걸,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런 게 이제 기반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각 자동차별로 특색, BMW가 추구하는 방향, 벤츠가 추구하는 방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차이는 느껴지냐? 여기 이제 형들 만나보면? 아시아나 항공은 약간 어쨌든 차도 그렇거든. 굳이 내가 BMW, 그것도 BMW 안에서도 왜 바바리안인지, BMW 안에서도 회사가 여러 개인 거 알지? 우리나라에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요? 입사해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왜 열심히 하려는지가 그게 포부야.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데 왜? 너는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회사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열심히 하는 거지? 자동차를 배우고 싶어서. 왜? 재밌으니까. 자동차가 재밌으니까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안 믿기지. 지금이야 재밌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현장 들어가서 그 바닥일, 힘든 일, 막 추운데 막 소호 불어가면서 기름 만지고 해봐. 그때도 재밌다 소리 나오나? 안 나와? 네. 너 해변대 처음 들어왔을 때 똑같은 거야. 네, 그렇겠죠. 욕만 한다고 맨날. 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돼? 그 상황에서도 어떤, 너도 그랬잖아. 나오고 싶었지? 네. 근데 왜? 왜 버텼니? 뭐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그게 포부야. 네가 거기를 버텨야 하는 이유가 직업 안에서는 포부야. 내가 그 일을 해. 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 이상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없어. 들어가서 난 어디까지 할 거야 라는 계획. 이게 포부인 거야. 그게 크고 작고 뭐 남들이 인정하고 말고 상관없어. 나 개인의 포부인 거야. 난 굳이 내가 니네 회사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들어가서 이것까지 해보고 싶어서야. 여기서 난 이런 것도 한번 해볼래. 이런 이야기. 뭐 개인적 포부도 상관없어. 내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들어가서 꾸준히 내가 이제 업무에 전념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티베이션. 네가 가족 때문에 힘든 걸 참았잖아. 네.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된 거야, 가족이. 들어가기 전에 헛탁 또 말도 해놨고, 그치? 아씨, 여기서 그만두면 무슨 개망신이냐. 그런 게 스스로도 계속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그런 역할도 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 직업적으로 내가 들어와서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쾌감을 맛보고, 뭐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서 뭘 기여하고, 내가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 나름대로의 목표. 그게 포부야.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너무 길어. 이건 무슨 저 학교에서 쓰는 생활 기록부 같아. 이렇게 상세하게 이걸 보는 입장에서 너희 부모님이 어떤 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뭐 어떤 분이고 이런 것까지 알겠지 않아. 더 줄여. 그리고 간단하게만 탁탁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반으로 줄여도 돼. 전체를 다 반으로 줄이고 그런 환경에서 네가 뭘 배웠는지 이거 두 개를 줄이면 되겠네. 이거 두 개를 하나. 네? 이거 두 개 전체 하나로 줄이면 돼. 뿌듯했다가 아니라 뭘 느꼈고 더 계속 하고 싶었다는 의지. 여기 나머지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요거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얘기를 써야지. 이 볼트를 교체한 작업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고 너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으며 뭐 아까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는데 굳이 바벌이 아닌 이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세요. 여기서의 경험들 그러니까 부모님 환경 이런 것들은 이 앞부분에 조금만 언급을 해줘도 다 알아. 이거 흔치 않은 집안 가정 환경이기 때문에 여긴 조금만 언급해도 다 알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경험들이 여기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고 서울에 올라와서 관련된 이제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가 느끼고 성장했던 과정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 이걸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게 근데 지금 1, 2단계가 전부 다 이제 옛날 얘기로만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으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치원 선생님과는 넌 다른 경험을 했어. 그걸 분명히 여기 표현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력서에서만 딱 보고 얘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애들 갑자기 모아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여기에 그 내용이 표현이 되지. 똑같이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으나 나는 보통의 유치원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게 딱 이해가 되게 여기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돼. 너도 이렇게 좀 말이 길거든? 네. 문장 하나하나가 좀 가능하면 좀 짧게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진짜 나를 알고 싶으면 직접 만나서 물어봐.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탁탁 던져줘. 유치원, 숲, 공구, 기계, 그 다음에 뭐, 서울 올라와서, 그 교육원, 전자, 전기, 뭐 이런 거. 그런 키워드를 탁탁탁 넣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너의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물어봐. 그쪽 일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주일 만에 사표 들고 와. 네. 싫은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든 똑같다고 느껴서 저는 도전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가 좋아서라는 거예요. 내 말은. 어디든 그렇게 힘들고 어디든 그래.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알아서 아 그러면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래 하니까. 그거라고 그래. 어디든 똑같아. 해보니 어디나 좋은 거 싫은 거 다 있어. 힘든 거 다 있고 그걸 알았어. 좋아. 어차피 그럴 거면 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래. 그래서 다 던지고 온 거 아니야. 그거부터 쓰라고. 내가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재밌어 그러고 그냥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으로 끝날 것 같으면 나는 학자해야 돼. 괜찮아.
내가 알아가는 과정도 여러 가지 있고 분야도 여러 가지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뭔가를 활용하고 싶은 거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굴 위해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조금 더 쓰고 싶은 거지. 그러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지.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은 거지. 그 회사에. 그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내 아내한테 계속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죽을 때까지 듣고 싶은 거야. 그걸 들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없으면 안 되게끔 자꾸 해야 돼. 그게 회사하고도 똑같은 거지. 회사한테도 나 계속 사랑받고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계속 회사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 가치가 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금전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게 급여야. 내 몸값이라 몸값. 그냥 아는 게 재밌어서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으면 활용을 해야지. 그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기여를 하니까 나오기가 힘들던데. 근데 그건 하기 싫은 일이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더 이상 그 회사에서 너를 감당 못할 만큼 성장해야 돼. 그럼 다른 데서 널 데리고 가. 소문이 나거든. 저쪽 경쟁사에서 연봉 두 배로 올려준다는데 어떡할까요? 한번 툭 던져보고. 그런 일 없을 것 같지. 나도 많이 겪어봤거든. 그럴 때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오너가 나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가 딱 드러나. 그래서 다 접고 그냥 여기서 일했던 적도 있고 거꾸로 한번 툭 해보니까 아니네 그러고 갔던 적도 있고. 결국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단순히 볼트 하나 뽑아서 꼽고 이거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 됐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 이거 곧 실증난다라는 거 너도 알아. 처음 해봤으니까 와 신기하다 재밌다 그러지. 이거 일주일만 해봐. 힘들죠. 그 다음엔 더 큰 재미가 필요하잖아. 그쵸. 뭘까 그게. 그렇게 커서 자동차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돼. 자동차 정비로 끝나면 안 되지. 그 이상의 재미. 그것들을 계속 커 가야 하고, 그게 포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이 직업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그게 허무 맥락에도 돼. 스타트하는 입장에서 뭐 얼마나 안다고. 허무 맥락에도 돼. 다만,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게 이해가 되면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긴 하나. 그 정도 생각을 해? 괜찮아. 일단 들어와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너 스스로도 거기 들어가서 견디기 힘들어. 해병대처럼 똑같이 나오고 싶어 할 때, 그럼 난 어떻게 버티지? 못 되면 버틸 수 있을까? 나 스스로 내가 못 믿겠어. 버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자. 그게 긍정적 목표. 그게 포부야. 지금 넌 뭘 하고 있다, 재밌다, 즐겁다, 뭘 하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 즐겁다, 계속 그 얘기야. 마지막에 지원 도구는 여기서, 요거밖에 없네. 그런가요? 맞잖아. 뭘 하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되었습니다, 교육받고 있고, 놀랍고 즐겁고. 너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해? 그랬더니 전 뭐 해서 즐겁고요? 뭐 배우고 있고요? 뭐 배우고 있고요? 쭉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쭉 쓰다가 마지막에 니네 회사에 들어가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잘 썼다고 느꼈는데 우리 회사는 학교가 아니야? 이러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재밌고 좋다. 그래서 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렇게 이어져야지. 내가 이거 이 공부해보고 이 공부해보는데 재밌어서 앞으로 내가 이 공부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생겼어. 근데 그게 니네 회사에서 가능해. 아 거기서 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쓰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니네 회사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전혀 상황이 딱 맞는 거지. 나는 니네 집 배경이나 너희 부모님이나 가정 환경을 아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내가 알지. 근데 얘한테 지금 그 말하면 그 말이 뭐? 그럴 수 있어. 너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가 그걸 포부로 딱 내세우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어. 너무 포부가 작구나. 그게 뭐 얼마나 모든 부모도 쉽게 그 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내 집안 환경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한두 마디. 이런 집안에 이런 환경에서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 혼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그런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는 게 난 목표다. 그러면 왜냐면 배우는 속도가 달라지지. 난 배우는 게 즐거워. 난 배우기만 하면 돼. 그럼 하루에 하나씩 밖에 안 할 거야. 근데 배워서 난 뭘 할 거야. 언제까지 뭘 할 거야. 이것까지 있으면 하루에 10개도 하지. 그게 포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